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환하게 열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 본질이 여러분의 영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이죠. 유대, 그 특별히 요단강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쪽 사역을 정리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역을 정리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리적 상황을 좀 아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이고, 갈릴리 올라가시려는 그 지역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부 지방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금단의 땅, 혐오의 땅으로 여겨서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 해안길로, 블레셋 땅이죠. 해안길로 돌아가거나 합니다. 이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라는 중부 지방을 관통해서 올라가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혐오의 땅, 금단의 땅이라고 해서 밟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뭔가 하실 일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서 옛날의 역사적 전통에 의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에 점령을 당했다가 그래서 본토인들은 다 흩어지고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 피가 이방인과 섞여버린 그런 지역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한 바가 계시고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속에서 해야 할 사역과 사명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 지역인데 이 왼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편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양쪽 산지 사이에 세겜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수가성이라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앞쪽에 멀찍이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뭐냐면 야곱이 파놓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수가성 지역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낮 12시였어요.
4장 6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 6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다가 현재 시간으로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성경 시간에. 그러니까 이 6시라는 건 오늘날 12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낮 정오에 햇살이 내리쬐는 그 중동의 열사의 땅을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시면서 지치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특별히 야곱의 우물 곁에 주님께서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이때 느닷없이 이때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중동에는 이 낮에는 한낮에는 쉽니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하인 여인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 나오게 됩니다. 물을 뚫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버려진 땅, 비운의 땅, 거기에 이제 설명하게 될 이 여인, 참 비극적인 삶의 운명의 주인인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날 수 없는 이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계시되냐면 예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버려진 땅,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비참한 운명의 여인을 만남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여인과의 만남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버려진 곳, 가장 비참한 여인, 그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거대한 예배죠. 사마리아의 밑바닥 비참한, 가장 비참한 여인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바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배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유대 역사에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서 상종을 안 한다 그랬죠. 혐오한다 그랬죠. 금단의 땅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고 이 사마리아인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물을 한 잔 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당신, 유대인 남자. 난 여자인데 당신 유대인 남자잖아. 그러니까 당신이고 유대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죠. 근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보기에.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30대 청년,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역사적으로, 혈연적으로 뭐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당신이죠. 유대인 남자죠. 유대인 청년이죠. 그런데 물을 한 잔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물을 네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으리라. 이렇게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 번째 호칭이 바뀌는데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이르되 뭐요? 주여. 주님. 사실은 이거는 어떤 믿음의 신앙적 언어는 아닙니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당시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도 좀 존중을 담은 거예요. 그런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물 기를 또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물을 깃겠냐는 기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에 대한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이죠. 네 남편 불러오라. 나 남편이 없다. 맞다. 네가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는 너의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호칭이 바뀌죠. 그러니까 나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적적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을 고치고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어떤 그 놀라운 언어적 변화가 일어나죠. 호칭의 변화가. 그러니까 선지자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이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계시를 딱 하고 네가 바라는 그 사람이 나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래 낮 12시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전에 다섯 명이었고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풍속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이 여인을 향해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수없이 한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겠죠. 뭐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든가 뭐 하여간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욕 같은 것들을 아주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여인들끼리 모이면 우물가에 모이면 얼마나 많은 그 뒷담화를 했겠어요. 아, 그것이 말이야 생긴 건 그냥 곱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험담과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사람 다 압니다. 자기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칭찬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햇살 속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죠. 그 여인이 목이 마르고 쓸 일이 있어서 물을 뜨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 다섯이 어떻게 그렇게 갈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살고 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진 세월의 아픔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진 땅인데 이 버려진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버려진 이 여자의 비극적이고도 가슴 절절한 운명적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하고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말씀을 이어가시고 대화를 해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여인이 그때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진짜 사골 같은 그렇게 끓이고 끓인 가슴에 못 표현한 그 말 한마디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전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모진 평범한 사람은 겪을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난관을 거쳤을까. 여자로서는 다섯 번을 결혼한다라는 게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 율법이 성행하던 그 여자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다섯 번을 결혼한다. 그리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렇게 낮에 햇살 속에서 혼자 물을 뜨러 와야 하는 이런 아픔 절절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라는 이 감탄, 감격.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지 아닌지 말도 안 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이분은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개념은 이 여인에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그동안. 드리고 싶어도 공중 예배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싶어도 지금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나갈 수가 없는 우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당회와 제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이루고 있지만 얼마나 갈급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얼마나 갈급합니까? 보고 싶습니까? 같이 지난 3, 40년 동안 어우러지고 함께했던 그 동료들, 그 교우들, 같이 셀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수련회 하고 했던 그런 분들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나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죠. 근데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급함이 우리들도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예배 못 나가는 거예요. 우물가 물들어도 혼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택해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절 바로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말하면서 20절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쌓아뒀던 응어리진 한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요 못 나가요 이 여인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장소, 그 예배 처소, 그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까? 어느 게 옳은 겁니까? 대면 예배가 옳은 겁니까?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겁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치열한 논쟁 벌이고 있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갈망을 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나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모아 모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이르렀어요.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아직 미완료잖아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라.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때가 오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직 그 예배할 시간이 오지 않았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23절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아직 안 왔다.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곧 뭐야? 이때라. Now, 지금, 여기. 누구를 만나는 곳? 메시아를 만나는 곳, 만나는 시간. 지금이다. 여기. 이때. 그러니까 그게 그럼 언제냐?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어느 장소입니까? 영과 진리가 임하는 곳. 임하는 때. 영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입니다. 이게 푸뉴마티는 이게 푸뉴마예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성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번역한 이 언어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인간적인 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은. 근데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푸뉴마티와 알레세이아예요. 알레세이아는 뭐냐면 트루스,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성령과 진리가 임재하는 그곳,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내 영과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이 문자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알레세이아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에요. 절차적인 설교, 절차적인 이 말씀이 읽어지는, 봉독되는 그런 말씀 넘어 주의 말씀이 내 영에게 말씀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만남인 거예요. 뭐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인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 예배는 절차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 영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릇, 하나의 어떤 폼이죠. 이거는. 근데 본질이 뭐냐면 만남인 거예요. 영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버려진 사마리아인으로부터도 버려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동안 버려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던 이 여인이 물가에 물들어온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뒤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동네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간증해요. 여기로 와서 나의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한 이 메시아, 이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완전 관점 달라진 거죠. 자기의 생애 부끄러움, 그 상종하지 않고 몰래 수치, 부끄러운 모멸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지난날의 자기의 수치스러운 아픔과 고난과 고단한 삶 자체를 보는 눈이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그 말 좋은 말씀 듣고 아 깨달음 얻고 은혜 받았다. 오케이. 이 인지적인, 지적인, 이 이성적인 작용이 은혜롭게 일어나는 것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 과정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내 영이 성령, 진리의 영과 만나. 거기서 누구를 인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내 문제 근원으로, 이 아픔, 감사가 있으면 이 감사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면 이 축복의 주인이 누구신지, 긍정적으로는 풍성한 축복으로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감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과 회개와 고통과 절망과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에 이걸 이겨내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 만나서 그 자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고 사라지고 고난은 이겨낼 힘을 얻고 능을 얻는 그런 만남의 시간. 그래서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거,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듯이 내 삶 자체의 사고가,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그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동네 속으로, 왕따 시킨 동네 속으로, 이렇게 버려진 이 여인이 뛰어들듯이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그전에는 그랬다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그 계통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어떤 분야든지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힘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대면 비대면 공중예배는 무조건 모여야 되죠. 공중예배는 무조건 예배 모여야 되죠. 근데 특수하게 안전과 건강 생각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특수성,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기본은 모여야죠. 때가 되면 모이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가. 지금 영상으로든 산속에서든 개인으로 홀로 있든 다중으로 있든 소그룹이 있든 대그룹이 있든 지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푸뉴마테 알레테이아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영을 만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인식은 변화되고 있는가? 전환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 뛰어들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